다음은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8명으로 이틀 연속으로 살얼음판 같은 100명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역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는데요.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은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아직 더 길어지는 건데 뭐 이렇게 발언을 한 배경이 또 있겠죠. 네, 역시 확진자 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모두 190명대로 사실상 확진자 200명으로 봐야 하는 수준에 가까웠죠. 여기에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도 3명이 늘어 157명이 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치입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정부는 오후 2시에 브리핑을 열고 관련 조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